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는 12일 충북도청에서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3개를 따고 금위환영한 남자 양궁 김우진 선수 환영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시청 소속 남자 양궁 대표팀의 홍승진 총감독과 임동현 코치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김우진 선수에게 포상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지도자에게는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중심에서 갈고 닦았던 훌륭한 기량으로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내주어 감사하고 대한민국과 충북의 든든한 자랑이며 보물이라며 앞으로도 충북 체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충북 옥천 출신인 김우진 선수는 충북체육고 졸업 후 현재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양궁 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청각장애인 거주시설 옴보원은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서양화가 여영란 작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시회를 시설 로비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음보원에서 생활하는 이용인분들이 그동안 이제 취미활동에 이런 뭐 그림 그리기 수업을 쭉 해왔거든요. 전시회 하면서 이용인분들이 본인들 그림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뽐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시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술 시간에 참여한 이용인들이 그들의 잠재적 재능을 화폭 위에 표현하며 스케치, 20카로 섬세하고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용인들은 지난해부터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양화가 서영란 작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움보원 작가들은 2023년에는 경기도 시설장애인 예능 발표회에 완성된 작품을 출품하여 단체 최우수상을, 2024년에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5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설명하며 감상하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뿔! 그건 뭐예요? 산? 아, 산, 뿔. 꽝뚜기, 꽝뚜기. 거기, 엄마, 나. 나리에, 엄마랑, 나리에, 니 집다. 네. 바다? 바다. 물고기. 우와.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작품에 대한 작가들의 긍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그들도 비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이름 지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움보원 작가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들의 재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날. 더 넓은 곳에서의 전시를 기다립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보성군은 오늘 16일과 17일 양일 율포 솔밭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6회 보성 전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성 전어 축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다가 회천 면민협의회의 주최로 5년 만에 열리게 된 만큼 5년의 기다림, 반갑다 전어야, 친구야 보성 가자라는 주제를 내걸며 등량만 청정 갯벌에서 자란 전어로 전어잡기 및 굽기 체험, 전어 요리 시식, 축하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했고 15일부터 축제 기간 중 율포 낭만의 거리 내에 신토부리 농산물 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합니다. 보성군 관계자는 부드러운 육질과 각종 영양이 풍부한 등량만 청정 해역에 자연산 전어의 감칠맛 나는 참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폭염 대비 및 식중독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전 합동 점검을 진행해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변에 설치된 개매기장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전어를 잡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체험은 보성 전어축제의 백미로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일 주식회사 대동과 한국농업기계학회와 함께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유치를 위한 첨단농산업 육성, 기술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원유현 대동 대표이사, 정선욱 한국농업기계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첨단농산업 구축, 스마트 파밍 및 정밀농업 농작업 대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유치 협력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을 통해 최첨단 농생명 밸리 육성을 성공으로 이끌고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 농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뜻을 함께하게 된 대동은 국내 농기계 1위 기업으로 농업을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으로 대전환하는 시작을 전남도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이 구상하는 미래 첨단 농산업이 곧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인 만큼 이론 정립과 기술 개발 등 기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5일 고흥읍 등암리에서 공영민 군수와 지역 농협장,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극조생종벼 진옥벼를 수확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확은 지난 4월 16일 모내기를 한 후 116일 만에 이뤄진 것이며 오는 25일까지 모든 수확을 마칠 예정입니다. 진옥벼는 수량성이 양호하고 식미가 좋다는 평을 받는 고품질 품종으로 고흥군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이 타지역보다 10일에서 보름 정도 빠르다는 점을 활용해 극조생종벼 재배를 장려하고 있고 올해 고흥군의 조생종벼는 417헥타르 재배돼 2,502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판로개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정부 수매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우선은 국내의 판로개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우리 수출개척단 이끌고 몽골 가서 우리 쌀 수출까지를 포함한 그런 농산물 수출에 대한 현지 유통사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판매하기로 쌀 농가들은 쌀 생산에만 전념하고 우리 판로개척은 행정에서 해드리겠다 이런 걸. 고흥군은 고품질 브랜드 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고흥쌀의 유통 채널 확대와 다각도의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오늘 문화가 소식은 화순의 이관수 작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인터뷰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담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이 화실에 들어와 보니까 회색빛으로 많이 감돌아서요. 차갑고 쓸쓸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작가님은 어떤 관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는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좀 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선생님도 이제 오시면서 저희 텃밭을 호박밭을 봤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텃밭에다가 이렇게 어떤 작물들을 막 욕심껏 했는데 이제 호박꽃밭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게 관점의 어떤 변화 아닐까.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무용지물인 어떤 망쳐버린 텃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쁜 꽃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관점의 변화
그게 이제 제 작업의 어떤 모토입니다. 예.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것과 휴한 것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미에 대한 가치 기준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리얼리티가 담겨있는 서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어떻게 하면 그려볼까? 그릴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감도 두터워지고 그리고 색이 이제 자꾸 이제 빠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 됩니다.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 되는 것도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도 한순간 기준을 갈라버립니다. 너무 가까우면 예. 뜨거워 죽고 너무 뜨겁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고 예. 그 중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가까이 가서 관객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막 화려하고 예쁘고 장식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때 이제 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큰 당에서 또 너무 내 것만 고집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굶어죽기 딱 알맞습니다. 그 적정성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데 작가의 작업에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도 함부로 장담하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요지부동일 것만 같은 사람들의 관점을 예술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술은 뒤집어 엎고 쌓고 다시 무너뜨리고 던지고 깨지고 보여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여러 가지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린 관점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은 예술이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 의해 또 다른 과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이제 예술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당분간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형식이나 내용을 크게 변화를 갖는다기보다는 좀 스케일 면에서 좀 막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 분출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대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걸 꾹 누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색을 배제하고 회색톤으로 고사한 화면에 얹혀진 질감은 유화가 가지는 물질감을 더 돋보이게 하고 밀도를 높여 회화의 깊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관수 작가는 충만한 심미성으로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내 끝에는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치입니다.